아니십니다. 뒷판이 맞잖아. 자, 시청자분들께 점심을 인사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뒷판입니다. 네. 네네. 티파니를 검색해봤어요 좀 전에. 검색해봤어요? 아니, 태국 갔던데? 태국 갔다 그러지 말고. 야야야, 아니야 아니야. 태국 갔어, 태국 갔어. 태국을 갔어, 태국을. 도착하자마자 네. 스튜디오 녹화를 왔습니다. 아, 도착하자마자. 출근해야 돼, 입국사진이었구나.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만났어요. 입구에서 만났는데 네. 인사하는 걸 보니까 SM식의 어떤 인사인데 내가 그걸 그래서 티파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쳐보더니 태국에 있다 그러는 거야. 아, 진짜.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 의견을 접은 거야. 아, 태국에 있다는데 어떡하냐고 우리가. 예. 아, 정말 아, 답답하네 진짜. 공항 카드를 봤는데 네. 입국인지 출국인지를 안 봤네요. 세상에 이렇게 디테일함이 떨어져. 아,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. 네, 이번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투어를 이제 시작했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네.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예, 2라운드 솔로곡으로 저 엄정화 씨의 배반의 장미를 선곡하셨어요. 네.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? 저에게 영감을 줬던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았지만 30대가 됨으로써 네. 공감할 수 있고 또다시 꿈을 꾸게 해준 디바 엄정화 선배님이었어요. 아, 2라운드 솔로곡 무대도 본인의 롤모델이었던 엄정화 씨의 노래를 선곡한 건데요. 이 무대를 이제 윤상 씨가 좀 지켜보셨는데 방송에서 이제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. 소감이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. 진짜 몰라봐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가창력에서 티파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특히나 배반의 장미는 자기 제네레이션이 아닌 곡인데 그렇게 노래할 수 있구나.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전혀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대였고요. 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만큼 정말 성공적인 그런 활동 잘 마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네.